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많이 갖고 계신데요. 우리가 주식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건 꼭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알고 하면 투자고 모르고 하면 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잘 모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적이 좋은 걸 사야 된다. 아, 그다음에 이 회사의 영업력이 얼마냐, 매출이 얼마냐, 그다음에 어떤 산업들이 커지냐, 이런 기본적인 거. 이 회사가 좋은 회사냐 안 좋은 회사냐라고 하는 거는 요즘은 여러 가지 오픈이 많이 돼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투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주식을 배울 때는 정말 어렵게 주식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산품만 팔면, 손품, 발품, 기품만 팔면 언제든지 우리가 주식을 보는 눈을 넓힐 수가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 정도뿐이 안 돼요. 나머지 본들은 다 손해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잠깐은 수익일지 몰라도 손해를 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을 보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 머니 게임을 하는 곳은 정말 무서운 곳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내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킬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방향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도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37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상담할 수 있고요. 1부보다는 2부가 좀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구경 GNM. 아, 구경 GNM 사셨어요? 네. 매수가고 비중이요? 네, 3,030원에 10%입니다. 아, 그래요? 사신 지 오래됐나요? 네, 작년에 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참, 좀 많이 빠졌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걸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 종목은 옛날에 막 정치태바도 엮였었고, 이 건설 쪽, 유리 쪽, 뭐 시공 능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네. 매번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많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네. 정치 테마로 많이 움직였었어요, 구경제네미. 네, 네. 근데 이거 지금은 자리를 보면 박스권이라 네. 그래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여기서 네, 더 네. 지금 매수를 한다면 더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아... 더 막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네. 한다 그러면 3,000원 위에서 매수해야 돼요. 아. 그때는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주식 잘 모르시죠? 네네. 전혀 모르세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왜 샀어요? 아, 이거 누가 지인이 좋다고 해서. 아, 그래요? 그 지인은 주식에도 돈을 많이 부으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좋대요? 네, 그리고 그 지인은 이거 매도하고 나갔더라고요. 아, 원래 그래요? 그렇게 의리를 저버리고. 그래요? 팔았대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왜 안 팔았냐고. 안 그래요? 네네네. 사는데 그래요. 지금도 안 팔았냐고 그래요. 올라가면 왜 팔았냐고 뭐라 그러고 떨어지면 네네. 왜 지금도 안 팔았냐고 뭐라 가고. 네. 왜 안 팔았냐고 막 뭐라 그러죠?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올라가면 막 네. 올라갔는데 왜 팔았냐고 뭐라 하고 막 이래요. 네, 그렇게 네.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수술하는 건 어떨까요? 혹시 네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네네. 공부를 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최소한 내가 예.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는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네. 그리고 이 회사는 투자하면 안 돼요. 아, 예.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돈을 많이 빌렸어요, 이 회사는. 신용이 10%가 넘어요. 네. 돈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빚을 상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아,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회사 돈을 못 벌어요. 적자가 있어요. 아. 사람이 네. 사겠어요? 안 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테마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나 다음에는 네네. 이런 종목 사지 말고요. 3,000원 이상은 올라갈 수 있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팔게 되면 조금 네네. 이렇게 요즘은 뭐 유튜브나 뭐 검색하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을 기운다면 내가 주식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공부하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예. 3,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손해 보고 팔지 마세요. 더는 사지 말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대한항공 31,000원에 20%. 아, 그래요? 사신 지 오래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왜 사셨어요? 앞을 보고 내다보고 샀는데요. 아, 어떤 거 내다보셨나요? 아, 앞으로 이제 그 마스크도 벗고 그러면 이제 네. 여행을 많이 갈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이게 생활의 아이디어거든요. 예. 예.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내다보고 샀습니다. 제가 네. 항상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또 수익을 많이 보고 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저는 8학년이에요, 8학년. 아, 그래요. 아우, 되게 목소리가 예. 건강하시네요. 네, 네. 네.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네, 다할 테니까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도 똑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주식에 이제 팬데믹이 이제 코로나의 백신 때문에 면역력이 생기면 여행을 많이 갈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렇죠. 부분 또 그다음에 그 요즘 해운업들이 그 발탁지수로 해서 해운 운임지수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면 예, 항공의 수요량이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항공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네네. 그래서 작년 적자를 항공 물류 쪽에서 커버를 했단 말이에요. 대한항공이. 그럼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게 딱 오잖아요.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예. 그럼 이거 언제 팔 거냐라고 하잖아요. 예예. 맞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잘 팔아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35,000원 위에서 팔면 돼요. 4만 원은 내다보면 너무 뭘까요? 아니요. 35,000원, 4만 원. 그 자리예요. 예, 제가 보는 거는 한 4만 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한 금년 말 거지. 맞아요. 그거 잘 보시네요. 거기가 매물이거든요. 예. 이거 보지 아세요? 보실 줄 아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이 증권 온 지가 오래됐어요. 아, 그러니까 가격을 머릿속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우량주 아니면 투자를 절대 안 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4만 원 정도. 네. 한번 팔고는 이제 많이 요즘 것이 많이 떨어졌을 적에 이제 골라서 사는 겁니다. 네, 잘하셨어요. 4만 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때까지 가지고 있어도 나쁘진 않아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요거 수익 내시고 바고 꼭 건강하시기 바래요. 예, 앞으로도 계속 제가 자주 전화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가 뚱 끊겼네요. 자, 잠깐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좋아요. 탄력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소량으로 정책주라든지 그다음에 테마주라든지 이런 게 순환매가 되게 빠르니까 그쪽으로 보는 게 낫고요. 대형주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를 떨어진다고 막 물타지 말고요. 조금 소량으로 좀 관망하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금과 은 그다음에 중국 상해 이 종목을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쪽은 펀드 가입이 적기고요. 그다음에 금과 은은 좀 더 안전자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커피값도 올라갈 수 있고 돼지값들 그걸 잘 보면서요.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 여행 관련주, 건설업주, 시멘트 이쪽을 잘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저 알케라요. 아, 매수가고 비중은요? 34,600원에 네. 20%요. 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TV에서 많이 했었고 네. 그리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신나고. 아, 그래요? 단타로 네. 잠깐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신규주라 그래요. 네. 신규주라. 인공지능 쪽이거든요. 여기가 AI 뭐 이런 인공지능 쪽이고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네. 나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신규주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왔다 갔다 막 잘해요. 아. 최근에도 막 올라갔다 확 밀리고 그러잖아요. 예. 예, 여기는 한 번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아, 그래요? 더 추매는 하지 마요. 아, 추매 하지 마요. 이런 거 신규주는 왜 그러냐면 저점을 잡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모멘텀이 있기 네. 때문에 한 번은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하반기에는 메타버스, AI, 인공지능 이쪽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네. 그 보안 쪽들,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보안 이쪽, 그쪽도 잘 봐야 되거든요. 이쪽도 살아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이 AI 투자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인공지능, 그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막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네.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모멘텀은 있어요. 그러니까 35,000원 위에서 팔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해서 가져오면 되고요. 이건 더 사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커요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가고 거래량도 없잖아.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레벨 단위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대니까 좀 더 홀딩하고 있다가 수익 내고 나오면 돼요. 35,000 위에서 파세요. 그러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유한양행이고요. 네, 유한양행 사셨어요? 11,100원에 20%요. 네. 아, 그래요? 좀 밀렸네요. 네, 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회사도 좀 좋고 잘 안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요. 네. 못 가네요. 가겠죠, 이제. 그렇지 않을까요? 가겠어요? 아,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네. 저 원래 되게 안 좋았거든요. 원래 네. 안 좋아했었어요. 옛날에 진짜 이거는 뭐 거품이 많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의 재편이 되면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이런 그 대형주에 대한 그 제약회사들 있잖아요. 잘 봐야 돼요. 지금 떨어질 때 좀 더 사도 될 것 같긴 해요. 아, 더 사도 돼요? 네, 6월 달에 좀 움직일 거야. 학회들이 있고 모멘텀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제약회사들은. 네. 우리가 옛날에 지금 많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 건강식품 그런 회사들이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우리 건강 많이 챙기지 않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건강이 최고 아니에요? 맞아요. 돈 많으면 뭐예요? 돈이 많이 있는데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떡해? 맞죠? 그러면 어때요? 네. 우리가 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몸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이 아팠을 때 약으로 그다음에 치료의 목적들이 너무 많이 개발이 되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 자체가 제약바이오라고 네. 전 봐요. 그래서 네. 눌림목의 이런 종목은 이런 거는 잡주가 아니잖아요. 조그만 기업이 아니에요. 시가총액 4조짜리예요. 그럼 쌀 때 살 때 네. 들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회사도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좋아요. 좋아. 혹시나 아, 좋아. 혹시나 우상향인 건 알겠는데 빠질까 싶어가지고. 주식은 빠지는 것도 두려워하면 안 되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네네. 인생이 네네. 항상 평탄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야 이게 즐겁지요. 내리막길 네. 왔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내는 것도 방법이고 오르막길에 네. 있을 때 올라갈 때 내가 어떻게 파는 것도 현명한 지혜인 거잖아요. 그걸 네. 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게 나의 안목지, 경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내공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한번 견뎌내보는 거죠. 그죠? 그 대신에 길게 보고 있는데 길게 네. 봐야 돼요. 혹시 8만 원도 넘어갈까요? 그건 난 모르겠어요. 나한테 지금 네. 물어보는 게 네. 제가 한 10년 후에 얼마를 벌 것 같아 이렇게 모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전문가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어떤 걸 예측하는 거죠.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 말이 다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네. 얘기해 드리는 거는 제 경험상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라는 걸 컨설팅해 주는 거지 제 말이 네.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하면 저는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네. 보이는 거지 눈에. 아 제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종목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시간을 맞추지는 못해요 저희가. 제가 능력이 거기까지는 안 돼요. 근데 이 종목은 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더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네. 보는 게 낫죠. 회사가 좋으니까. 우리 네, 아이가 아까 좋겠지.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네. 한 번에 막 갑자기 막 1m였던 아이가 막 갑자기 2m로 크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막 무럭무럭 커가는 거잖아요, 아이가. 똑같은 네네. 거예요, 주식도요. 조금 조금씩 이렇게 커가는 거잖아요. 갑자기 커진 않아.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네.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키가 많이 커질 아이니까. 알겠죠? 네, 이해됐나요? 알겠습니다. 힘내고 네. 꼭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7만 5천 원까지 네,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인바이오젠 4,780원에 100%입니다. 이거 어쩌냐. 그죠? 네, 이거 왜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산 이유는 없고 어디 방송에서 한번 보고 샀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근데 많이 샀어요. 100%. 금액이 크진 않죠? 네네. 다행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봐봐요. 급등을 하면 급락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요? 이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갑자기 확 올라가는 인기 그룹들은 뭐 유지되는 것보다는 확 꺾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막 산 정상에 올라가면 어때요? 오르막길이 있어요? 내리막길이 있어요? 네. 세상의 이치가 그러지 않을까요? 네네. 빠르게 올라간 건 빠르게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리고 주식은 공평이에요. 빨리 올라간 건 빨리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네. 그 안에 과열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의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뭐 신발 제조 네. 뭐 이쪽인데 그 모멘텀이 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얘 올라가는 게 테마 아니면 움직여요. 패션 신발 네. 패션 막 이쪽인데 별로 네. 이 모멘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네. TV에서 추천해줬던 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밑에서 이제 튀고 올라오니까 보는 건데 이거는 분산이라 그래요. 네. 예,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많이 산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갔어요. 아, 그러니까 네. 어때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거래가 터지면서 밀렸잖아요. 이거를 분산이라 그래요. 주가가 떨어지는 네. 거는 뭐 자연스러운 조정인데요. 근데 떨어질 네.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네. 떨어질 때 거래가 실려서 떨어지는 거는 누가 급하게 탄 거잖아요. 네. 그지 네. 않을까요? 네. 그걸 표가 낸 거잖아요. 여기 표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참 오래 네. 걸려요. 아, 한참 좀 갖고 있으면 갖고 있대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을 네. 100% 사면 안 되고요. 네, TV 네. 나오잖아요. TV 나와서 저 같은 사람도 TV가 나오잖아요. 네, 네. TV 나오는 사람이 정답인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네. 정답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네. 오해하시고 잘못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 TV 네. 나온다고 해도 저도 마찬가지고 제 종목이 다 올라가진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이거 물타기해서 그래도 이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물타기 하면 안 돼요. 네. 네 근본이 안 된 종목이에요. 일단 회사가 네. 적자가 나는 것들은 안 좋은 거예요. 시가총액이 작다, 적자가 난다, 모멘텀이 없다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다음에 네. 물타지 말고 그다음에 네. 이 TV에서 추천해 주는 건 바로 사지 말고 좀 이따 사세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잠깐 올라가요. 지금 제가 이 종목이 네. 좋아요. 그러면 TV 보는 전국에 TV 보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죠. 있죠. 있으면 막 살 거 아니에요. 좋다 그러니까 제가 TV 나오면 사니까 올라가요. 그다음부터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이따 네. 사라고요. 노트에다 아. 적어놨다가 며칠 지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요. 잠깐 올라가는 것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구별해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저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 이거 좋아요라고 해서 100% 올라가는 거 없으니까요. 100% 막 분명히 올라갈 거야. 저 사람 TV 나오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제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제가 네. 말하는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잘 보고 네. 판단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홀딩 4,500원 정도 되면 전화 주세요. 더 사지 마세요. 그때 팔아야 돼요, 이건. 아, 4,500원 정도 되면. 네, 그때 팔아버리세요. 네. 한번 올라와요. 그때 파시면 돼요. 알겠죠?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진입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네. 전화 주셨어요? 아니, 코리아 센터고요. 네, 코리아 센터. 예. 매수 가격 뒤죠. 네, 그래서 9,250원에 60%. 아, 그래요? 네. 코리아 센터는 되게 좋은 기업인데 직구. 네. 네, 그래서 네. 이커머스 기업이고 맞아요. 네. 기업, 네, 실적도 좋고 해서 맞아요, 되게 좋아요. 근데 네, 그 좀 샀는데 안 가서 이제 조금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갈 것처럼 제 매수가위로 좀 매수가위로 올라왔었거든요. 네, 네. 갈 건가 보다 했는데 네. 이게 좋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네. 세력들이 자꾸 누르는 것 같아요. 맞아. 눌러요 원래 지금, 나쁜 세력들 네. 네. 있어요 이거는. 잘 보네요. 이거 우리가 봐야 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잘 모르는데 내가 주식을 잘하는 거면 흐름 보면 네. 매수 매도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주식을 잘 모르고 내가 주식 시간을 투여할 시간보다 내가 잡이 더 큰 게 더 많다라고 하는 거는 부업인 거잖아요. 재테크잖아요. 지금 주업이 네.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주업이세요? 네. 아니요. 아니잖아요. 내 주업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건 재테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재테크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실적. 아까 얘기했던 네. 모멘텀,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 실적과 모멘텀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네. 안 올라가. 아까 얘기했잖아, 누군가 네, 누른다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 잡아놓고 그 안에서 되게, 움직이잖아요. 네, 저번 한번 완전히 은봉을 밑으로 내리쳤다가 네, 바로 올라오잖아요. 네, 네, 밑으로 내리쳤다가 지금 다시 조금 저점 이제 잡아주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때 몇 달 전에 어떤 네. 할아버지가 그 상담하셔서 네. 멘토님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네.
말씀하셨는데 네. 시간이 한참 많이 걸릴까요 아직도? 이제 다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마드 비율이라 그래요. 네. 이건 누가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사람이 하는 거라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주식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주식을 잘하려면 심리학하고 인문학을 잘하라 그랬어요. 주식하기 전에 네. 사람들의 네. 패턴,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의식, 사람들의 지금 움직이는 군중 심리를 잘 보라 그랬거든요. 마디에 네. 마디 이제 돌아야 됐어요. 뭘 보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제가 궁금하죠. 거래량 저점 보고 말씀. 네.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궁금하시죠? 네네.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웃으라고. 자, 이 고점 하나 만들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고점 하나 만들었죠? 여기가 네. 고점이잖아요. 그다음 여기서 반등을 주는 요 자리 있잖아요. 네. 요 자리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한번 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여기 A하고 네. B. 그죠?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서. 맞아요. 다 왔어요. 제 생각엔 다 온 것 같은데. 다 왔어요. 제 생각이 맞는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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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디 비율이라 그래요. 이 마디. 예, 찍었던 네네. 마디 이 칸가고 이쪽 칸하고 꼬 이거 그래서 컴퍼스 이론이라 그래요. 이 네, 마디가 거의 비슷하게 네네. 움직여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대입을 다 시켜봤거든요. 네, 맞아 그렇게 움직여요. 대입 시켜보고 저것도 대입 시켜보고 맞아요. 마디도 대입 시켜보고 다 해봤거든요. 맞아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움직일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상담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라고 했던 게 그 마디 때문에 그래요. 마디. 그 마디에서 눌렀다가 가는 거라 이 종목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라고 했던 게 마디 비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 이 이제 조만간에 이 마디 끝마디다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럼 목표가를 어디까지 네.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네. 만 원 되면 반 팔고 반 홀딩. 아, 네네. 알겠습니다. 만 원 근처에 오면 반 팔고 반 홀딩하면 돼요.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팬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공약에 전화 주셨어요? 네. 저 동방이고요. 동방 사셨어요? 네. 네. 그리고 네. 7,200원이고 네. 비중은 10%예요. 아 그래요?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구청 상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때 한번 샀었는데 그때 네. 사실 12,000원에 때 샀거든요. 네네. 근데 그날 엄청 올라가는 거여서 아, 그때 얼른 단타를 치고 팔았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못하고 네. 조금 더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를 네. 좀 낮춰놨거든요. 네네. 근데 좀 더 기다릴 수 있긴 해요. 더 기다려야죠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그래서, 좋아요? 좋았죠. 예, 네, 좋아요. 아, 근데 좋은데 그럼, 이제 네네. 기다리기 네네. 싫어서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얼마나 갈까 해서. 동방은 물류 기업인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예, 물류로 알아요. 엮여가지고 네네. 많이 움직였는데 쿠팡리치라고 들어봤어요. 이제 물류 쪽. 네네네. 그게 이제 대리점 이제 대리점을 만들어준 이제 물류가 좀 더 쿠팡 쪽에서 확산이 될 거예요. 그럼 제일 수혜를 받는 게 동방이에요. 아 이게 물 그 쿠팡 리치 때문에 그래요. 그 상 그 이게 대리점 승인이라든지 이게 네.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좀 딜레이 됐었거든요. 이게 승인 나서 이제 대리점 계약들하고 이게 물류의 네. 바람이 한번 불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움직여요. 네. 그래서 매집돼 있는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조만간 움직여요. 얘는 뭐 네. 위쪽으로 열면 계속 열려 있어요. 7,000원 넘어가면 8,000원도 보이고요. 네. 8,000원까지는 홀딩하면 될 것 같아요.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 이 안에는 네. 세력이 있어요. 아, 실적도 네. 괜찮고 되게 네. 좋아요. 앞으로 모멘텀이 되게 커요. 자리 때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변동성이 있는 거지, 이렇게 딱딱 위아래. 근데 여기는 횡보하는 거예요. 외쌍이라 그래요.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고 하거든. 이거는 8,000원까지는 네. 홀딩해서 가져도 돼요. 네, 8,000원 가면은 한번 전화하면 더 될까요? 네, 8,000원 되면 전화 주시면 되고 운전 네. 중에 상담 오면 안 돼요. 깜빡이 키셨네. 아, 맞죠? 네. 사고납니다. 큰일 납니다. 갑자기 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죠. 8,000원까지 네.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비상 깜빡이를 잘 켜야 됩니다. 사고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저 왕필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네. 저 그 HB 테크놀로지요. 에? 아이고 큰일 났는데 이거. 아 어떡해요. 네, 급락 나왔는데 이거는 손절하는 게 좋아요. 반등 시 손절. 아, 아니 알겠는데 그게 손이 안 나가요. 어떡하죠? 그게 이게 보면 돼.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네. 어떻게 돼? 곰잖아요. 아. 곰으면 곰는 걸 그냥 방치하면 썩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상 그 이제 그 치료할 수 있는 시일이 넘어가서 큰 고통이 오잖아요. 주식도 그래요. 그게 이 팔대에 대한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그 분산이라 그래요. 네네. 분산이 뭐냐면 이거를 많이 샀던 세력들이 나가는 거예요. 네네. 이 주식이라는 건 모든 세력들이 있어요. 이게 외국인이 될 수 있고 기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될 수 있어요. 세력의 뜻은 뭐냐면 이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이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이 회사에 조금 뭐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먼저 팔까요? 안 팔까요? 다 팔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거래가 터지면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네. 이건 거래가 터졌죠? 네, 네. 팍 터졌잖아요. 그러면 뒤도 보지 말고 손절하는 게 나아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매도의 기준. 손절을 안 하고는 안 하고는 네, 우리가 네.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때 네. 그때 이 급락을 했을 요 봉 있잖아요. 요때 거래가 터졌을 때 손절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오너 리스크가 있는 것들 기업들은 손절해야 돼요. 그다음에 적자가 너무 많은 기업들은 손절을 해야 되고요. 근데 내가 테크닉적으로 잘한다 그런 거는 안 따져도 돼요. 왜? 바로바로 팔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 한 번 반등이 줄 때 팔아버려요. 알겠죠? 아, 네. 아, 열심히 공부하고 좀 하반기까지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딱 네. 했는데 네네. 이거랑 또 다른 것도 분산이 돼가지고 네. 분산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어떡해요? 아니에요. 그게 과정이에요. 아. 그 과정이라 주식을 하다 보면 상장 폐지도 당할 때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주식을 할 네. 때는 정말 왜 나한테만 그러는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왜 내가 사면 하한가가 나오고 내가 사면 없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과정이라고 네. 생각하고 아 내가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해서 매매해야 되겠구나라는 그걸 네. 생각하면 앞으로 주식 할 날이 더 많으니까요. 그런 걸 잘 판단해서 내 걸로 갖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그 뭐 좌절이나 뭐 실패했다고 이거 실패한 거잖아 이 종목은. 그러면 그 네. 실패 속에 교훈을 얻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네.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반등 들어올 때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힘내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8시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한 시간 동안요. 오늘 또 그 2부 공부하는 방법들 시장 보는 눈 알려드릴 테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오늘 8시에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들 뿅뿅뿅 월요일부터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주식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그 과정 속에서 실패도 경험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들이니까 꼬박꼬박 매매해놓고 그 데이터 마이닝 같은 거를 쌓아놓는다면 좋은 나중에 투자에 성공의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후반전 열심히 상담하도록 할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HMM. 예, HMM. 49,935원이요. 그 왜 이렇게 높게? 40%. 아, 그래요. 아버님 이렇게 높게 사셨어요. 예, 예. 더 올라갈 것 같아서요? 아, 더 올라가는 것보다 있잖아요. 5만 500원에 89센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일찍 팔은 것 같아서. 아니에요. 원래 그 수익 난 걸 팔고 다시 들어가면 손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제 경험상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한번 판 종목들은 당분간은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일 자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수익 난 거는 내가 제일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유가 생겨다 보니 야, 이거 좀 손실나도 괜찮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면 수익 난 것들 다 손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생각은 그래요. 이게 더 갈 수 있어요. 신고가라. 그 다음에 매집도 네. 많이 됐고, 그 다음에 200주수 편입.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되게 많이 있어요. 나쁘진 않는데, 근데 이거를 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더 갖고 있긴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아직 5일선이 살아 있고 매수량들이 좋고 업황이 나쁘진 않아서 조금 더 홀딩을 해 주는데요.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수익 나면서 조금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이 열려 있어요. 이 종목은 위쪽까지 열려 있거든요. 예. 월봉봐도 마찬가지고 업황에 상황들이 좋거든요. 근데 가격이 높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아, 가격이 높잖아요. 가격이 높은 건 언제든지 이 공매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너무 높게 사는 것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들어가기는 조금 늦은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보유자의 영역이고 내가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거죠. 많이 올랐잖아요. 5천 원부터 시작해서 5만 원까지 갔으니 얼마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유자 영역이고 신규자의 접근은 저는 좀 말리고 싶은 자리이긴 해요. 그러니까 잘 보고 판단하시기 바래요. 알겠죠? 올라가면서 비중 줄이는 전략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형구 쌤 사랑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나 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화성인더요. 아, 화성인더. 아, 화성인더요? 예.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7,680원에 30%요. 아,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왜 나쁘지 않을까요? 종목 자체가 이제 스몰캡 종목인 것 같아 갖고. 맞아요. 스몰캡 종목 맞아요. 예. 실적도 계속 괜찮은 것 같고. 예. 예, 일단 앞전에 고점에서 목표가는 못 갔는데 그래도 시장이 불안해갖고 네네.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네네. 요번에 다시 너무 거래량이 그렇게 안 터진 상태에서 급락이 나오고서 네. 다시 재추가 매수를 한 거거든요. 잘했어요. 잘하시네. 예. 위에 놓고 밑에도 잡고 위에 놓고 밑에도 잡고 이런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몰캡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소비 관련주잖아요. 예. 그다음에 바닥을 깊게 잡고 그다음에 가격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슈가 있으니 끌고 가는 건 맞아요. 그다음에 위에서 한번 놨다가 밑에서 다시 잡은 거잖아요. 그런 매매가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주식한 지 오래되셨나 봐요. 아니요. 이제 한 6개월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해요? 아, 방송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아, 그렇죠. 공부해야 돼요. 그죠? 예, 예. 예,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인 만큼 느낀다.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내가 모르면 안 돼요. 배워서 남주자. 네, 배워서 남주자. 제 모멘텀이거든요. 앞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죠. 공부해서 남주는 거죠. 종목 주는 게 아니라 남주는 거예요. 어때요?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자 목표가가 너무 궁금해서 9,500원. 9,500원. 왜 그러냐면 이제 건기가 정고 되게 중요해요. 그래요. 다시는 위에 맞고 떨어진 자리에 여기를 넘어가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 정도 팔아줘야 돼요. 예, 안 그게, 그래도 그 정고에서 그 정도 하고 저는 한 1,500원에서 11,000원까지 보고 있어서 거기 넘어가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 근데 거기 자리가 더 올라갈지 모를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기서 한번 털어주는 거죠. 반 정도는. 그리고 반은 그렇지,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계속 조금씩 챙겨가면서 그러면 계속 끌고 가면 그렇게 끌고 가면 돼. 계속 끌고 가면 돼. 소비 관련주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KCT. KCT 타셨어요? 네. 네. 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아, 잠깐 들어갔다 나오려다가. 네, 그래요? 이 무서운 거를 막 잠깐 들어가려고요? 아, 그러게요. 이거 왜, 이거 사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네, 맞아요. 테마로 붙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갈 줄 알고 했는데. 좀 밀렸어요? 네. 근데 비중은 딱 괜찮아요. 아직 살아있어요. 아, 그래요? 이런 사실은 만원 이탈하면 손절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손절이 왜예요? 아, 급등했던 거라서. 그냥 이거 좀 더 급등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남았어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질 때 위에서 빠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실적이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뭘로 테마로 움직이는 거라 이거를 끌어올리는 이슈를 잘 봐야 돼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슈가 좀 아직 남아 있거든요. 한 번은 레벨업이 탁 돼서 올라갈 때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아, 근데 이게 누를 때 이렇게 은봉으로 막 확 누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변동성이 되게 세요. 아시죠? 네. 왜 그러냐면 이 안에는 대한민국 선수는 다 들어 있어요. 단기 매매하는 사람 다 들어가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중심에 테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떨어질 때 거래가 없이 떨어진 걸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요. 눌렀다 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면 조금 더 갖고 있어요. 아직 모멘텀이 있으니까. 좀 더 이슈가 될 거예요. 6월 달에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거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미국도 있고 디지털 화폐가 가상화폐에 대한 대안에 대한 방법들로 논의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봐도 돼요. 그러면 9,000원대에서 조금 더 사도 될까요? 힘들어요. 이거 전업 아니잖아요. 네. 전업이세요? 주업이 따로 있잖아요. 네. 이거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왜 그러면 변동성이 많아가지고 더 사지 말고 이것만 갖고 있어요. 네. 밀렸다 가더라도 꽉고 있다가 11,000원 위에서 팔면 돼요. 팔려요 이거. 아,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힘내고 응원합니다. 더 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사실은 제가 S맥을 부탁을 드렸는데 네. 제가 다른 걸로 바꿔도 될까요? 네, 상관없어요. 아, 그럼 카페 24. 카페 24요? 네. 이것도 좋은 주식인데 진짜 못 가죠. 그죠? 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아, 33,450원. 네, 비중은요? 20%. 아,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 알죠? 아, 네. 뭐 하는 회사예요? 온라인 플랫폼 정도라고 맞아요.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에요. 네. 네. 근데 얘는 단기적인 성향보다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성장성을 아, 봐야 돼요. 네, 얘는 단기 보면 안 돼요. 변동성도 되게 세고 그다음에 네. 실적도 받쳐주고 온라인 그 플랫폼 자체를 만드는 뭐 쉽게 해서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하는 뭐 기업이에요. 플랫폼 자체가 좋은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게 이 장단점이 있는데 얘 변동성이 엄청 세요. 그래서 이제, 예. 계속 들고 있어도 될지 좀 애매해가지고요. 호, 그냥. 아, 그냥요? 그냥 호. 좋아요. 제가 볼 땐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고 그냥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스몰캡 종목을 내가 원한다라고 하고 내가 네. 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재테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장기적으로 꽂고 하면 나쁘지 네. 않아요. 목표가 4만 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사도 괜찮을까요? 저는 더 살 수 있어요. 저는 저라면 더 사고 신경 안 쓰고 중간중간 볼 것 같아요. 이 자리라면. 가만히 놔두고? 네, 놔두고 조금 이렇게 사서 모아가는 주식이에요, 이 종목은. 아, 왜 그러면 실적도 네네네. 잡혀주고, 그 다음에 네. 모멘텀도 있고, 그 다음 플랫폼 자체가 좋은 거고, 가격도 싸고, 한 번은 레벨업단 될 수 있고, 박스권 상단까지 움직일 수 있으니, 지금 조금씩 네. 모아가지고 4만 원에 팔면 돼요. 아, 그럼 4만 원에 다 팔까요? 아, 저는 다 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못 간다고 나쁜 주식이 아니거든요. 아, 네. 네 못 간다고 나쁜 주식이 아니라 못 가는데 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주식이 나쁜 거예요. 근데 못 가는 거 못 간다고 해도 이유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유라는 건 돈을 잘 벌거나 플랫폼 자체 그다음 모멘텀 성장성 있는 것들은 괜찮아요. 이 회사 좋아요. 갖고 있어요? 4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네이 46,000에 10%요. 아, 그래요? 네, 예. 아, 언제 사죠? 좀 되셨나요? 예, 네, 좀 한참 됐어요. 아, 그래요? 이거 왜 사셨어요? 아이고, 뭐 좋은 종목이라고 저기 나오길래 텔레비전 보고서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올라갔을 때 있지 않았었어요? 아, 올라갈 때 있었죠. 근데 왜 안 파셨어요?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제가. 아,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예, 예.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 욕심 부리기보다는 예, 욕심이기보다는 예. 이걸 팔면 다른 거 살 수 없는 상황이기에 못 파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내가 이거를 팔고 나면 이만큼 수익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두려움이 많이 생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예, 예. 이거 레퍼런스를 만들어가지고 논문을 준비했을 때 그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보면 우리 개인들이 예. 왜 못 파는 걸까라고 봤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욕심이 많아서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이만큼 올라가더라도 이걸 팔면 이만큼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의 두려움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 예. 원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 팔면 뭐 살지 예. 모르시죠. 예, 예. 그래서 못 파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예, 예. 이거 제가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더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 종목은
이게 치과용 관련주들은 치아 관련주라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추천을 되게 많이 해서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오슬렘 임플란트라든지 뭐 덴티움이라든지 막 이런 치아용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 중국 겨냥에서 본 거거든요. 한 번 더 레벨업이 있으니까 그때 꼭 팔아야 돼요. 그때는 6만 원 되면 좀 기다렸다 6만 원 되면 그때 파시면 돼요. 올해 좋거든요. 이 종목이. 아, 예. 그래도 어쨌든 그리고, 6만 원에 오면 꼭 파세요? 예, 그리고요. 네. 저 무상증자가 있잖아요. 100%. 아, 그래요? 네. 이거 저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아니, 무상증 받으면 되죠. 받으세요. 아, 좋아요? 예, 네, 좋아요. 받으세요. 아, 예. 그리고 6만 원 되면 파세요? 아, 예.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아,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아, 스튜디오 드래곤 사셨어요? 예. 네, 매수가고 비중은요? 97,200원에 25%요. 아,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요. 그 얼마 전에 네. 95,000원 찍고 올라갈 적에 네. 샀는데 나중에 다시 93,000원까지 또 내려와가지고 네. 또 샀어요? 아니요. 그냥 그걸로 그건 무서워갖고 못 사고 무서워 안 해도 돼요. 이제. 무서워 안 해도 돼. 그래가지고 네. 95,000원 찍고 올라가는 걸 쫓아가서 샀는데 잘했어요. 그리고 물 먹어버렸어요. 아 그래? 물 먹으면 안 되는데 배부른데. 배 이렇게 나와요. 물 많이 먹으면 이렇게 막 대주주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25%인데요. 전문가님. 네. 네. 밑에서 5%만 더 살까 해가지고 더 사세요. 더 사요? 네. 아, 제 김영구 멘토는 이렇게 무슨 확신이 있어서 이거 사라 그러는 건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고민하세요? 주식 고민하면 안 돼. 아 그래요? 예, 네. 선택과 감사합니다. 집중.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이거 그냥 사신 거 아닌 거잖아요. 그냥 산 건 아니고. 이거 주식으로 오래 하신 것 같은데 가격대를 보니까. 조그마진 않았어요.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는 초보자는 못 사요. 근데 주식을 한 사람은 오래 좀 보거나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가격에 사요.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이세요. 82,600원에 사가지고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11만원에 팔고. 예,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잘 하신다고. 예,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전문가님이시니까. 아니요. 저는 사는 가격만 보면 딱 알아요. 아, 그래요? 매수가를 감사합니다. 보면 알아요. 대략. 이분이 얼만큼 주식을 하셨고. 수익을 내시는 분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아요. 가격 보면 알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딱 원래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위에 열려 있어요. 또 11만 원 팔면 돼요. 15만 원에? 11만 원. 11만 원. 예, 또 거기 머리예요, 머리. 이게 3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머리에? 근데 추세를 만들어요. 아. 확 밀릴 때는 사는 자리잖아요. 왜? 추세가 네네.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을 오래 하신 분 알기에는 이 추세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번 만들어지면 네. 안 꺾여요, 이게. 이 안에 잔바동은 있겠지만 꺾여서 올라가진 않아요. 추세대를 깨지는 경우가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11만 원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청자님은 주식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이, 고맙습니다. 손에 안 보시잖아요. 손에 안 봐요. 예, 안 보지. 왜 그러냐면 이 자리를 아시니까. 네. 제가 잘 알죠. 그죠? 근데요, 전문가님. 네. 정고점을 뚫고 가지는 못할까요? 거기는 여기선 전고점을 끌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시장이 중요해요. 시장이? 네,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받쳐줘야 돼. 분위기가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시장 분위기, 그다음 이 회사의 모멘텀이 되게 강해야 돼요. 그래야 네. 뚫어서 레벨업이 되는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고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버거울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를 그 신고가 위에 우리가 지금 11만 원이 위쪽이잖아요. 머리대잖아요. 거기서 팔아주는 게 맞아요. 시장이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면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몰리니까. 근데 시장이 높은 상태에서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거나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시장이 높은 자리라 이 자리는 고점이 왔을 때 팔아야 돼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나이백. 아, 나이백 사셨어요? 네네. 매수가 높을 것 같아요.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네. 35,000원에 10%. 최근에 샀어요? 아니면 옛날에 샀어요? 아니, 한참 됐어요. 한 두 달. 근데 얼마 전에 탁 쳤을 때 팔지 왜 안 팔았어요? 아니, 튀고 올라왔는데. 원래 빨라요, 이 종목이. 쉽진 않아요. 네, 밖에 있어갖고, 네. 시계를 놓쳤어요. 아, 그래요? 계속
내려가갖고 네. 이걸 어떻게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네. 지금도. 이것도 이슈가 있어가지고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런 종목은 대응하기 되게 어려워요. 변동성이 세다는 네. 얘기예요. 네네. 그럼 이 종목은 팔아야 될까요? 안 팔아야 될까요? 전 지금 그냥 길게 갖고 있으면 올라오면 매수가 정도 올 수 있나 싶어서. 올 수 있어요. 있어요? 매일 같이 걸어놔요. 매일요? 매일 같이 걸어놔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위쪽에 무거운 자리를 한 번은 튀어 올라요. 윗분산이라 그러거든요. 이 종목은 위에서 네네. 분산을 하고 내려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티 안 나게 올렸다 내려놓고 올렸다 내려놓고 하면서 저점을 위점 고점을 이거 계속 내리잖아요. 봐봐. 여기 내리고 여기 내리고 여기 내리고 계속 내려져요. 올려져요. 자꾸 내려지잖아요. 여기 보면 자꾸 내려가잖아요. 네네. 이거 봐봐. 여기 보면 요 여기 내려오고 여기 내려오고 여기 내려오고 자꾸 내리잖아요. 네네. 위에서 자꾸 고점들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꺾이잖아요. 얘는 훅 네네.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매수가에 딱 매일 걸어놔요. 왜? 훅 올렸다 훅 밀려요. 윗꼬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윗꼬리 하나 나왔잖아요. 긴 거. 그때 팔 기회였단 말이에요. 이 종목은. 네네. 그러니까 한 번 더 있으니까 얘는 보고 있다 못 팔아요. 호가가 얇아가지고. 호가가 얇아가지고 못 판다니까 쪽빠지면 훅 빠져요. 그러니까 얘는 매일같이 35,000원에 내 매수가에 팔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세요. 제약바이오도 좋은 종목들을 되게 많거든요. 네네. 이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굳이 지금 끌고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어요. 떨어질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35,000원에 걸어놓고 팔리면 그때 딱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보지 마세요. 네.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아니, 제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네, 그 매수가에 매일 걸어놓으면 올 수 있어요. 한 번 더 칠 거예요. 네. 이 종목은. 그 대신에 그 놓치면 안 되니까 걸어놓고 걸어놓으라고요. 매일. 네. 한 번 확 치고 이렇게 또 꼬리 지거든요. 윗꼬리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네. 탁 올라갈 때 팔리게끔 매일같이 걸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렇게 네, 대응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전화인 것 같아요.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빨리 전화 받아야 돼요. 시간이 없어. 어느 종목이세요?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아, 그래요? 매수가구 비중은요? 네. 19,000원에 10%. 네. 최근에 샀어요? 네. 어제요. 어제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저 다른 종목 가지고 있는 건 뭐 마이너스 된 것도 있고 플러스 된 것도 있지만 이거 가지고 조금 이익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샀어요. 볼 수 있어요. 네. 화장품 관련주는 좋아요 올해. 네네. 네, 무조건 좋다고 저는 봐요. 아무래 퍼시픽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네, 그다음에 잉글 우드레 뭐 그다음에 소비재 관련주들 하여튼 화장품은 되게 좋아요 올해는 무조건.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좀 더. 현대 바이오랜드는. 걔는 좀 쳐져 있죠. 걔는 쳐져 있어. 근데 얘는 바닥이잖아요. 예, 걔는 좀 기다려야 돼요. 예. 차트가 이렇게 꺾인 자리라, 그죠? 머릿속에 되게 차트가 있어가지고 알아요. 이렇게 꺾인 네, 자리라, 네. 여기 어디에 있을 거야. 이렇게 훅 파동줘갖고 이 밑에. 이 종목은 위쪽으로 레벨을. 예. 그래서 2만원 넘어가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갖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알겠죠? 네. 그때까지 홀리긴 의견하고요. 꼭 수익 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벌써 2시간이 그냥 너무 빨리 순식간에 갔네요. 다음 주에 뵙고요. 다음 주에도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8시에 강연에 있으니까요. 시간 되신 분의 유튜브에서 만났으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도 성공 투자 기원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